사옥에 가면 저한테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된다고 저는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쿠팡 영상이에요. 가끔 코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루돌프 마냥 뻘개져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. 근데 바로 이 코팩이 그걸 고쳐줬어요. 진짜 이거 여드름 나는 사람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. 진짜 이거 짜자잔. 어머, 뭐가 이렇게 날아다녀?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찾아낸 꿀템이고, 그 매트 쓰고 나서 한 번도 층간소음 민원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꿀템 스타트!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이미포입니다. 안녕. 저 오늘 옷 보이세요 여러분? 제 옷 색깔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. 제가 오늘 도대체 무슨 영상을 찍을지. 뭐라고요? 맞아요, 쿠팡 영상이에요. 저는요 솔직히 쿠팡 사옥에 가면 저한테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된다고 저는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. 쿠팡 중독자예요. 다 솔직히 개꿀템밖에 없어요. 삶의 질을 확 올려버릴 수 있는 꿀템들을 잘 찾아내는 편입니다.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공유할 거예요. 뷰티템부터 다이어터템, 그리고 운동템, 생활 꿀템까지 제가 제대로 추천을 해볼게요. 다 제 돈 재산 직접 구매했습니다. 그럼 뷰티템부터 소개를 해볼까요? 뷰티템 첫 번째로 일소의 내추럴 마일드 클리어 노우즈팩이고요. 이렇게 한 세트로 5매가 들어가 있고 안에 이렇게 검정 면봉까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코팩이 왜 좋냐고요? 말해 뭐해, 말해 뭐해. 제가 정말 온갖 코팩을 다 섭렵해본 사람이에요. 코에 조금만 피지가 올라와도 부들부들거리면서 못 참아요. 뽑아야지 직성이 풀려서 정말 모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 제 영상 꾸준히 봤던 미우들은 알 텐데, 가끔 코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루돌프 마냥 뻘개져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. 그때가 바로 코를 뜯어가 가지고 나온 상태거든요. 근데 바로 이 코팩이 그걸 고쳐줬어요. 이 코팩이요, 뜯어내는 코팩이 아니에요. 1번, 2번이 있다고 했잖아요. 먼저 1번을 뜯어내면 약간 실리콘처럼 야들야들한 딱 붙일 수 있는 조그만 팩이 나와요. 이거를 이제 세안 후에 얼굴에 물기가 없는 상태로 코에 샤르륵 붙여줍니다. 아주 찰싹 달라붙거든요. 이 상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패드를 냅둬주세요. 이제 15분 후에 떼잖아요. 그러면 피지가요 여러분, 안에서 이렇게 몽글몽글 나와있는 피지도 있고 정말 불어있는 피지가 있어요. 동봉되어 있는 요 검정 색깔 면봉으로 쓱 깎아주면 됩니다. 자, 일주일에 한 번 해줘도 아주 추수감사절 마냥 제대로 된 수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. 블랙헤드러들은 당장 주목해야 돼요. 보시다시피 뜯어내는 코팩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코에 상처 줄 일도 없고 모공을 늘어뜨릴 일도 없고 정말 자연스럽게 코피지를 나오게 해주는 그런 코팩이라서 이거는 진짜 진짜 제가 강추하는 뷰티템이에요. 불어나오는 코팩 많이 만나봤는데 얘만큼 많이 나온 거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정말 제가 광고로 만났던 템이지만 더 좋은 코팩을 만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추천할 그런 템입니다. 아, 그리고 이 2번은 뭐냐면 그냥 이제 코피지 우리 다 닦아주고 진정해주는 팩이에요. 코피지 닦아내면 모공이 뻥 뚫려 있잖아요. 아주 왕피지를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듣도 보도 못한 화장품이 그냥 쏙 뺏어가 내 생체 아이템을. 이 모공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. 빨갛게 올라오고 막 늘어나려고 난리나 있어. 씩씩거리면서 나 이제 늘어날 거야, 더 많은 피지 내보낼 거야, 너 내 피지 이제 뺏어가지 마 할 때 알았어 화내지 마 하고 모공을 달래줄 수 있는 팩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. 2번 넘어갈까요? 이번은 요거예요. 페이스 팩토리 괄사고요.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제품이죠. 이게 왜 좋냐면 총 5면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어요. 여기 하트존, 그리고 여기 넓은 U존, 그리고 돌기존, 그리고 여기 앞면. 뭐 이렇게 쇄골이나 배쪽 풀어주기 되게 좋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다방면으로 여러 군데를 사용해서 몸을 다 조져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괄사고요. 저는 얘를 정말 정말 달고 살아요. 제가 한번 경락의 맛을 보고 제 윤곽 수술했잖아요. 윤곽 수술에 남아있던 잠붓기까지 싹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나서 경락을 계속 다녔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경락이요,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좀 가격이 세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감당하기에는 내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괄사가 요즘 정말 잘 나온단 말이에요. 그중에 이걸 만나고 나서는 좀 경락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경락을 해보고 어떻게 푸는지를 아니까 집에서도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. 특히나 이런 부분 있죠. 이런 부분 이제 턱 라인 끌어주면서 마사지 해주기 좋고 볼 전체 이렇게 끌면서 리프팅 해주기도 좋아요. 그리고 여기 하트존은 광대 이렇게 조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돌기 같은 건요, 막 여기 뭉친 데 있죠? 승모근 막 이런 데. 그리고 막 겨드랑이 같은 데. 겨드랑이가 여러분 쓰레기통이에요. 여기 불어있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계속 눌러서 이렇게 막 자극해줘야지 림프에 쌓여있는 노폐물이 싹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. 요런 데 팔뚝 안쪽. 요 팔뚝 안쪽 쓸어주셔야지 노폐물 내려가서 팔이 얇아져요, 여러분. 아무튼 여러모로 좋은 괄사입니다. 진짜 쓰기 좋아요. 특히 이거. 여기 부분도 좋아.
여기는 또 목 이렇게 뒤를 조져줄 수 있어. 여러분 목 뒤 풀어야지 얼굴 작아지는 거 아세요? 저도 경락 다니면서 알았어요. 목 근육을 잘 풀어놔야지 얼굴도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막 조지시면 돼요. 하나 꼭 가지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세 번째 뷰티템, 더마비. 이거 바디로션이에요, 바디로션. 제 딸부터 저희 엄마, 아빠, 온 가족 구성원이 다 쓰고 있는 바디로션이에요. 왜 이 바디로션을 쓰냐? 제가 솔직히 집에 뭐 되게 비싼 백화점 브랜드 바디로션도 있고 막 여러 선물 받았던 바디로션 많은데 이걸 쓰거든요? 이게 왜 좋냐면 와, 이거 진짜 가성비가 좋아요. 가성비템. 되게 저렴한 가격인데 몸의 보습력이 진짜 대단해요. 제가 엉덩이 뒤쪽이랑 막 허벅지 안쪽에 건선이 심해요. 임신했을 때도 살찌는 거에 비해 튼살이 엄청 생긴 케이스고 평소에도 막 특히 겨울에 간지러워서 막 긁어요. 건조된 명태 마냥 아주 그냥 수분감이 없는 피부인데 얘가 그냥 그거를 착 보습을 해주는 로션입니다. 제가 써봤던 바디 로션 중에 제일 가격 대비 보습력이 엄청나고요. 그리고 일단 끈적임이 없어요. 제 딸도 살에 대해서 예민한 편이라 끈적이는 거 되게 싫어하고 선크림 바르는 것도 막 싫어하는데 얘는 바르거든요. 옛날엔 아토피를 앓았을 정도의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이 로션이 딱 순하면서 이렇게 고보습으로 보습해주니까 건선 많이 나아졌거든요. 얘가 진짜 성분도 좋고 피부 장벽 튼튼하게 해주는 MLE 성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아주 좋은 로션입니다. 이건 바디로션 집에 쟁여놓고 특히 이제 겨울이니까 막 마구마구 바르셨으면 좋겠어요.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위생템으로 가볼게요. 생활 위생템. 진짜 이거 여드름 나는 사람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. 진짜 이거 짜자잔. 어머 뭐가 이렇게 날아다녀? 당장 제가 여기 침대에서 꺼낸 제 정말 필수템인데 코자요 뽑아 쓰는 숙면 패드입니다. 이게 뭐냐고요? 혁명이에요, 혁명. 내가 이 사업 할걸 그랬어. 자 여러분 보세요. 이거 베개에 깔고 자는 거예요. 이렇게 베개가 있잖아요. 저는 여드름이 나서 항상 깨끗한 수건을 깔고 잤단 말이에요. 이 베개 커버 사실 여러분 더러워져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빨기 솔직히 사실상 안 빨잖아요. 안 빠는 거 다 알아요. 미우들 진짜 빠는 척 하지 마요. 나만 그런 거 아니지. 그때마다 이제 제가 한창 피부가 난리가 났을 때 이 베개 커버가 정말 피부 모낭염 원인, 여드름 발병 원인 유명한 기사 있잖아요. 만물 화장실 변기보다 더럽다. 진짜 틀린 게 아니랄까요? 베개 커버가 정말 더럽대요. 막 각질 떨어지고 침 나오고 막 이렇게 이러니까 그런 얘기 듣자마자 항상 깨끗한 수건을 깔고 잤거든요. 근데 사실 수건도 그것도 언제 다 빨아요. 근데 이게 딱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. 이게 바로 수건 대용으로 베개에 이렇게 깔고 자는 혁명템입니다. 한쪽은 좀 돌기가 나 있어요. 그래서 베개에 착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. 한쪽은 완전 매끈거리고 진짜 누가 이걸 생각해냈을까? 이분 분명히 트러블 많은 분일 거야. 그래서 나처럼 항상 베개에 뭘 깔고 자다가 이제 귀찮아서 안 되겠는 거지.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시작했나 봐요. 이 사장님이. 내가 이 사업 할걸 그랬어. 이게 게다가 여러분 환경을 파괴하지 않아요. 100% 대나무 섬유라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특히 여러분 여행 다닐 때 숙박업소 베개 쓰기 되게 찝찝하잖아요. 그럴 때 이거 한두 개 챙겨가가지고 쓰면 돼요. 이거 진짜 좋아요. 두 번째, 마법의 기세정제. 따라라란. 이게 왜 개꿀 위생템이냐면요. 혹시 샤워하고 물기 젖은 귀 그대로 귀지 긁어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? 전데요. 저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큰 나쁜 버릇 중 하나였거든요. 이게 물에 젖은 채로 귀를 파는 건 중이염을 유발을 한대요. 귀 건강에 안 좋은 행동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귀세정제가 그 느낌을 내게 해줄 수 있는 템입니다.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귀세정제 액이거든요. 그리고 이 면봉을 같이 줘요. 그냥 세수하고 나서 아니면 평소에 그냥 귀가 간지러울 때 얘를 그냥 하나 뜯어가지고 여기다 면봉을 담궈가지고 그냥 귀를 후비잖아요. 샤워하고 나서 귀 후비는 것만큼이나 상쾌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정말 그런 느낌을 재현한 똑띠 위생템이에요. 귀가 아주 깨끗이 청소되고요. 젖은 면으로 닦아주다가 깨끗한 면으로 돌려서 한번 쓱 닦아주시면 돼요.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귀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귀세정템입니다. 이거 진짜 추천해요. 자 이제 생활 꿀템 나가볼게요 여러분. 생활 꿀템 스타트! 이거는 침구 청소기거든요. 집이 복층인데 밑에 청소기가 있다 보니까 이 프로 귀찮러 제이미는 굳이 1층에서 청소기를 낑낑대고 저 높은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를 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먼지가 그냥 카스텔 마냥 수북한지가지고 제 이미지에 도움 안 되는 얘기를 해버렸네요. 자작한 먼지들이 정말 거슬렸단 말이에요. 근데 또 내 몸뚱아리가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. 아, 안 되겠다. 미니 청소기를 사자. 보니까 침대 청소기가 있는 거예요. 이거는
프로 귀찮러들에게 정말 추천하고, 그리고 위생 철저히 지키시는 우리 깔끔이 미우들한테도 왕추천하는 생활템입니다. 침대를 그냥 슥슥슥 잘 빨아들여요. 그래서 침대 머리카락 막 떨어진 각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잘 빨아들이고, 사실 저는 러그에도 쓰거든요. 러그에도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암튼 이거는 추천할게요. 다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놓을게요. 그리고 생활 꿀템 두 번째, 요거는 보풀 제거기입니다. 겨울에 니트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. 그리고 특히나 저는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 털이 많이 묻거든요. 특히 막 검정 코트에 강아지 털이 좀 붙는단 말이에요. 그런 걸 일일이 다 테이프로 떼내기엔 제 체력과 제 정신머리, 멘탈이 견디지 못해요. 너무 열이 받거든요. 제 승질머리 급한 제 멘탈이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찾아낸 꿀템이고, 이거는 사실 많이들 쓰고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. 테이프보다 먼지도 훨씬 잘 떼지고, 붙어있는 까슬까슬한 면이 보풀이랑 먼지를 진짜 한 번에 샤악 제거를 해주는 템입니다. 그냥 이거는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도 쓱 해줄 수 있어요. 여러모로 쓸모있는 템이에요. 네 번째로 무선 줄넘기입니다. 대나무 헬리콥터!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나가가지고 줄넘기를 할 수 없잖아요. 근데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나름 집에 운동기구를 좀 쟁여놨어요. 이게 그중 하나인데 이게 정말 집에서 하기 좋은 템입니다. 전원 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, 시간이랑 내가 몇 번 돌렸는지 이런 게 다 계산돼서 나오거든요. 내가 이렇게 뛰면서 돌리면 일일이 세지 않아도 이 무선 줄넘기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, 사실상 꼼수 부리지 않고 정석대로 줄넘기 하듯이 뛰기만 하면 줄넘기랑 별다를 게 없잖아요. 선이 길고 말고 차이지. 이 줄 끝에 무거운 추가 달려있어서 좀 무게감을 느낄 수 있어요. 근데 이걸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주택 사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, 빌라나 뭐 아파트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두꺼운 매트를 깔고 거기서 점프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. 그냥 맨바닥에 하시면 민폐 덩어리의 마스코트, 아이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보기란에 제가 쓰는 엄청 두꺼운 매트까지 같이 넣어드릴게요. 그 두꺼운 매트도 운동하는 분들한테 진짜 최고입니다. 그 매트 쓰고 나서 한 번도 층간소음 민원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가온이 놀 때도 그거 쓰게 해요. 진짜 최고. 마지막 생활 꿀템이에요. 여러분 택배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수템인데, 요 앞에는 칼이 달려있고요. 그래서 택배를 커팅할 수 있겠죠? 뒤에는 뭐가 달렸냐면 잉크가 달려있는데, 이 잉크가 뭔지 아세요? 안에 액이 들어있어서 약간 흔들어줘야 돼요. 이거 다 택배 스티커 떼셔야 되는 거 알죠? 요즘 범죄에 되게 악용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요상한 놈들이 내 옆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. 험난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. 이렇게 지워주면 잉크가 지워져요. 이거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템입니다. 이거 봐. 다 사라진 거 보이시죠? 이게 점점 서서히 사라진다니까요? 현관문 쪽에 놓고 택배 오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꺼내고 지우고 꺼내고 지우고 할 수 있게 앞에다 두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이제 마지막 먹을 거 나옵니다. 사실 먹을 건데 다 다이어트 템이에요. 몸매 관리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템들이고요. 먼저 2년 넘게 저희 집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체당들 소개해드릴게요. 마이노멀 키토 알룰로스고, 요건 설탕 대신 스테비아예요. 말 그대로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당이에요. 그래서 요리하실 때 사용하면 좋은데 빵칼로리입니다. 빵칼로리. 대신 얘가 설탕보다 10배 더 달아요. 그래서 양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. 설탕보단 잘 안 녹거든요. 근데 뭐 어쨌거나 녹으니까 내 건강을 파괴하는 이 설탕놈보다는 훨씬 스테비아가 낫겠죠? 저는 그릭 요거트에도 살살살 뿌려먹고, 단 거 땡길 때도 그냥 식빵 위에 뿌려먹고 이러는 편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알룰로스 시럽인데 물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 물엿 들어가는 요리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. 얘를 엄청 많이 사용할 땐 사실 저희 집에 커피머신 있으니까 아메리카노 따르고 넣는 시럽 대체로 얘를 사용하는 편입니다. 그럼 달달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얘는 좀 칼로리가 있어요. 그래도 설탕에 비하면 잽잽이죠. 세 발의 피예요. 100g당 8칼로리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얘는 코코틴 밀크. 아 진짜 맛있어 이거. 이거는 초코볼인데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. 139칼로리밖에 안 되고, 에이 이게 뭐 적은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몰티저스랑 한번 비교해보세요. 몰티저스 장난 아니잖아요. 진짜 칼로리 적은 초코볼인 거예요. 탄수화물이 고작 3% 들어가 있어요. 단백질은 16%.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. 어쩔 수 없나 봐요. 간식이라서 그런지 포화지방이 20%예요. 지방이 13%. 초코볼보단 훨씬 나으니까 입이 막 터질라 할 때 입 터짐 방지용으로 간식으로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뭐 사실 진짜 몰티저스에 비하면 맛이 없을 수 있겠지만 유저터 입장으로서는 이게 뭐 천국의 맛이죠. 저는 이거 요만하니까 그릭 요거트나 요거트에 뿌려서 먹는 것 같아요. 한 그릇 뚝딱이야. 밥 도둑이 아니라 그릭 요거트 도둑.
이렇게 해서 제 모든 쿠팡 꿀템 추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은 제가 실제로 진짜 구매를 해서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템들을 보여드린 거라 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. 같이 구매하셔도 저 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. 에이 제이미보가 추천해줬는데 이게 뭐야? 에이 돈 벌어서 쓰레기 하고 갖다 버릴 일은 정말 없는 템들이니까 모두 우리 미우들 한번 삶의 질을 올리고 싶다면 더보기란 보시고 쿠팡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.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됐다, 내가 이 중에서 딱 하나라도 끌렸다 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세요. 그러면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미우들. 안녕. 안녕.